부산 에너빌리티가 글로벌 원전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이제 일주일 딱 남았는데요. 이번 수주에 성공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 기기를 공급하게 됩니다. 대신증권은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 주가를 3만 원으로 새롭게 제시를 했습니다. 이 체코 원전 수주 성공할 때 주기기 관련 수주 금액이 작년 2조 한 8,700억 원이었는데 내년이면 한 5조 7,400억 원으로 크게 늘 전망입니다.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6년 이 폴란드 원전 수주에도 도전합니다. 또 국내 가스 터빈 수주도 확대하고 있더라고요. 두산 에너빌리티는 작년부터 한 2028년까지 관련 수주 금액 목표를 7조 원에서 9조 9천억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. 또 미국 행정부에서도 원전 확대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. 이 AI의 열풍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해야 하고 또 중국 이쪽 신경 쓰이죠. 원전 굴기로부터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. 한국 기업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. K원전이 정말 러시아와 중국 대항마로 글로벌 시장에서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. 이제 비었습니다.